자, 오늘은 어떤 사고를 쳐서 집사속을 뒤집어볼지 의견 있는 고양이 있으면 얘기해봐. 어제 거실 벽지 뜯었으니까 오늘은 집사가 산새 노트북 망가뜨리는 거 어때? Nope. 비싼 거 같은데? 그것도 나쁘진 않은 거 같네. 또 다른 의견은? 이놈 시키더라! 스트릿 출신 우리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아이, 은혜도 모르고 사고만 치려다니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! 아잉! 아니 뭐 장난도 칠 수 있고 그런 거지. 엥, 사실 구라임. 그래, 아빠 왔다. 사고 안 치고 잘 있었지? 뭐야 그 표정? 아이, 니네 또 무슨 사고 친 거야? 아, 내 노트북! 아우, 이 자식들이 그냥 다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. 경찰 도움이 안 돼요, 도움이. 아, 우리 갖다 버린대. 그냥 말이 그런 거겠지. 아니요, 저번에 집사가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요즘 우리 사료값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그러는 거 들었어. 진짜 쫓겨날지도. 아씨, 뭔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, 야야, 그때 기억나? 우리가 그거 선물했을 때 집사가 엄청 좋아했었잖아. 아, 그거. 야, 그래, 그거 좀 물어다 주면 집사 감동해서 100% 올 듯. 아빠 왔다. 아이, 어제 내가 좀 심하게 화냈지? 아니, 너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. 밥만 먹고 놀아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. 에이, 뭐야, 이런 장난감이 있었나? 헐, 촉감도 되게 진짜 같고 냄새도 꼬리꼬리한 게 진짜 취잖아. 저것 봐, 집사 감동 받아서 우네 울어. 아,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. 집사가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. 아이고, 저렇게 좋아하네 저렇게. 내가 쥐 물고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랬어. 야, 너 꼼수 부리지 말고 손 똑바로 들고 있어. 집사 반응이 왜 저러냐?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? 야야, 얼마 전에 우리가 밤새 시끄럽게 울었더니 옆집 여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왔던 거 기억나지? 우리 귀여움에 반해서 한참 있다가 썼지 아마? 그래, 그때 집사가 엄청 좋아하면서 간식까지 줬잖아. 옆집 여자랑 썸 탈 거 기대하면서. 그럼 이번에도 그때처럼 한번 해봐. 마이크 테스트. 예? 동물학 되신 거요? 아,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. 쟤네들이 워낙 말썽쟁이들이라. 죄송합니다. 조용히 시킬게요. 이것도 아니었나? 야, 어차피 쫓겨날 거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나가자. 이 추운 겨울에 다시 스트릿 고양이 시절로 돌아가자고. 야, 난 허리가 아파서 안 돼. 아니, 거기 말고 저기로 가자. 이 집 이사 온 뒤로 저기는 한 번도 안 열어보더라. 대체 어디 간 거야 이 녀석들. 아이, 지들 좋아하는 추루까지 사왔는데. 에이, 내가 너무 혼냈나? 어? 주인님 오셨습니까? 아,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. 아이, 다행이다. 난 또 추운 겨울에 밖에 도망간 줄 알... 에? 이것들은 뭐야? 말썽쟁이 고양이들을 키우던 영국의 한 집사. 다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황급히 가보니 고양이들이 오래된 도자기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. 범상치 않은 외관에 감정을 맡겨본 결과 이것은 중국 청나라 시절 무려 황제가 직접 쓰던 화병임이 밝혀졌죠. 이후 이 화병은 경매를 통해 100억 원에 팔리게 되었고 평범한 집사는 고양이들 덕분에 강제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고양이들이 사료값을 톡톡히 해냈네요. 지금까지 행운의 고양이였습니다.